흉기나 확실한 목격증을 찾지 못하면 단순 폭행죄로 약식 기소돼서 벌금 맞는 정도로 끝날 거야. 그러니까요. 그래서 꼭 찾아야 돼요. 그치, 찾아야지. 찾아야 돼. 아니 근데 왜 다들 퇴근 안 하고 여기서 지금 야근을 하고 있는 거야? 우리는 일이 많아, 우가. 누구하고는 다르게. 다르죠. 그래. 그래. 뭐 그렇다 쳐. 근데 내 말은 아 그 뭐 집에서 해도 되는 일을 왜 굳이 오늘 야근을 하고 있냐고. 일일인데 오늘 일일. 일일 아닌데? 중순인데? 내 카드가 어저께 빠졌는데? 너 일일이 설마 혹시 그 일일? 그 일일? 야 너 목격자 찾아내. 경찰서 가서 CCTV 눈 빠지게 보고 있으면 뭐라도 나올걸? 아니 나는 바쁘다니까. 아 안 도와주면 내가 지난번처럼 도와줄게. 아 정말. 아, SNS로 찾을게. 여고생이라며. SNS로 찾으면 되겠네. 그걸로 어떻게 찾아요? 아니 뭐 그 학교 태그 검색해서 목격담 올라왔는지 찾아보고 안 되면 그 학교 해시태그해서 목격자를 찾습니다 공지글 올리면 되겠네 뭐. 못 알아듣는구나. 아니 SNS 안 해요? 뭐 인별이나 페북, 트위터 이런 거 진짜 안 해? 아니 은변도 안 해요? 뭐 일상이나 일기 이런 거 다 쓰잖아요 요즘. 아, 전 다이어리 써요. 근데 손으로 직접. 와. 야 엄마 그리고 퍼거슨 감독님이 어 SNS는 인생의 낭비다라고 했어. 그건 맞아요. 아. 그래 그럼 그 인생의 낭비인 SNS로 내가 혼자서 알아서 잘 찾아볼게. 어. 와 무슨 야 정말 대단하다. 범생이들 진짜. 아 SNS. 아씨 집이나 가지. 고생 많았어요. 고생은 무슨. 아 근데 쓰레기통 뒤지는 건 좀 그랬어. 무슨 차 줄까? 아무 차요. 아무 차. 오케이. 이렇게 여러모로 고마웠어요. 호주 일로와. 오! 1일 기념은 여기까지. 제법인데 수고하세요. 야 드세요. 야 먹어라. 아, 뭐 돼요 이거? 뭐예요? 내일은 흉기든 목격자든 꼭 찾아서 영장 받아야 할 텐데.